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는 김웅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땅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금부터는 바다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피서 다녀오셨습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피서 때 바다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바다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여름에 피서를 가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바다가 점점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가 왜 우리에게 소중할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중에 지구만큼 이렇게 온갖 생물들이 정말 생명력 넘치게 살고 있는 그런 행성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구는 유일하게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최초로 생겨나서 지금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그런 행성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다는 지구의 생명체를 최초로 잉태한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모든 지구의 생물체의 고향이 바다인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생물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여러분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푸른빛에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남태평양 쪽을 보면 지구의 가장자리에 육지가 조금 보이는 그야말로 바닷물로 가득 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평균 수심을 보면 약 3,700m,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1시간 정도 가야 될 그런 깊이, 평균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육지의 땅을 다 바다를 매립한다고 하면 지구는 평균 수심 약 2,440m의 바닷속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바다는 제일 깊은 수심 11km, 그 심해까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바다, 그 깊은 바다에 전체 바다가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라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의 서식지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는 바다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런 각종 자원들을 얻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우리가 뭐 오늘이라든지 어제 드신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우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해 주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려면 자원이 필요하죠. 뭐 금속이라든지 바닷속에 있는 이 광물 자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분 1초라도 전기가 없으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하죠. 예전에는 화력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보면 조력발전,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가 시와호에 있습니다. 태양, 지구, 달이 우주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조석간만의 차이에서 오는 조력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조류라든지 아니면 파도의 힘, 화력발전, 그리고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염분 차이에 의해서도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다는 바람이 불 때 거치는 게 없죠. 해상풍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바다에는 석유를 비롯해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알려진 메탄하이드레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물 그 자체가 바로 자원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을 보면 97.2%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는 우리가 극지방이라든지 고산의 얼음이나 눈의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수가 한 0.6% 됩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표수는 이거 다 더하면은 약 한 0.1%밖에 안 되죠.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물을 얻는 방법,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에 있는 빙산을 배로 끌어가지고 와서 식수로 쓰기도 합니다. 얼음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끌고 그 더운 나라에 끌고 오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남아있어서 그 얼음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요새는 뭐 그 해저 도시라든지 이런 게 SF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상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해저기지, 인천은 해저도시 이런 계획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기후조절. 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가장 더운 곳 그리고 극지방의 가장 추운 곳 그 온도 차이는 사실 생물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바다가 없다면 추운 곳은 영하 200 절대 온도까지 거의 가까이 내려가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3-400도 생물들이 견디기 힘든 조건이죠. 이 기후 조절을 하는 중요한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정화작용 그리고 또 이 배를 통해서 우리가 화물을 실어 나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9%는 바닷길을 통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는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연안 개발을 하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파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양염들, 뭐 육지에서 비료가 흘러든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큰 해양 환경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쪼개져서 해양에 미세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유조선이 사고가 나서 기름을 유출하고 그다음 원전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은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죠. 지금 후쿠시마건도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양 환경 오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남획을 통해서 수산 자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고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수면 상승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남극 대륙이 있죠. 그 남극 대륙은 두꺼운 평균 약 2km의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 육지 영토의 140배나 되는 굉장히 넓은 그런 곳에 얼음이 평균 2km 쌓여 있습니다. 자, 지구 담수에 있는 양 중에 이 얼음이 가지고 있는 게 한 40% 정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얼음이 다 녹았다라고 하면 해수면이 지금부터 약 58m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약 한 20여 층의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 층까지 바닷물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얼음이 녹으면 사실 굉장히 큰 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극에는
그린란드에 이제 얼음이 있는데요. 여기는 평균 두께가 한 1.5km 정도 되고 면적이 170만 제곱킬로미터. 그린란드 면적의 약 80%가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이게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약 7.2m 정도 상승하리라는 그런 계산이 있고요. 바로 지난달 이 그린란드에서 흘러 들어간 그 얼음 녹은 물이 약 60억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지난달에 스위스 알프스의 론 빙하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빙하 위에 흰 천을 쭉 덮어놓은 그런 사진이 실렸는데요. 그 빙하가 녹고 있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흰 천을 갖다 덮어 씌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극지의 얼음이 녹으면 아까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랬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북극곰이라든지 물범 이런 그 북극 지방에 사는 이런 해양 생물들은 이 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식지입니다. 그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사진 중에 그 북극곰이 아주 조그만 빙산에 네 발을 간신히 거기에 얹고 있는 사진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북극의 빙하가 녹을 때 그 북극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또 이게 지금 이제 학자들이 북극해에 있는 그런 세균들을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도 얼음 속에, 오래전에 얼음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녹으면 이제 그 저위도에 살던 동물들이 북극으로 이동을 많이 해서 북극에 살던 그런 생물들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병원균들이 옮겨가서 북극에 사는 그런 생물들이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냉전 시대 때 원자폭탄이라든지 이 실험을 해서 대기 중에 있었던 그런 그 방사능 폐기물들이 극지방에 있는 얼음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인데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가 이렇게 파도에 파인 곳이 점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연안 침식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저 사진 찍은 곳만 해도 저 해안의 절벽이 우리 키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높이가 지금 이렇게 수직벽으로 깎여 있고 이게 점점 깎이다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구역까지 침식이 일어나겠죠. 특히 우리가 해수면이 올라가면 쓰나미라고도 하는 지진 해일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올 때 이 폭풍 해일들 이런 것들이 육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대조기 때 만조와 겹치면은 이거는 연안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지금 웜풀이라는 곳입니다. 북서태평양에는 전 세계 다른 바다보다 훨씬 온도가 높은 따뜻한 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웜풀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필리핀하고 파푸아뉴기니 저기 보면은 굉장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표층 수온이 30도가 넘는 이런 곳입니다. 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더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많은 습기를 품은 그런 비구름들이 오면 우리 일주일 전에 서울 한복판이 물바다가 됐었죠. 증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강우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표층수온이 올라가면
이렇게 그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제 원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변보다 따뜻한 물이 모여 있는 거고, 저게 태풍으로도 올라오지만 보면 저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구로시오라는 그 난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은 열을 품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해양 생태계나 이런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 바다를 보면 우리 주변 바다는 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 상승보다 약 두 배나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1981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1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30년을 비교했을 때 기상청 자료입니다. 전 세계 바다 수온이 0.12도 올라가는데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은 0.21도씨가 상승을 한다. 약 두 배 정도 더 많이 올라가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뭐 0.1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물은 비열이 굉장히 높죠. 바닷물 1세제곱미터, 1톤, 1톤을 1도 올리는, 1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열량이라면 공기는 3,000세제곱미터를 1도씩 올리는 열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0.1도 올라갔다고 하면 훨씬 더 3,000배나 많은 그런 대기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그 만약에 평균 기온이 3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은 40에서 73cm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연안에 있는 도시들, 많은 도시들이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시간을 연장을 해서 2100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은 약 4, 5도씨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이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많이 올라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구로시오가 열을 운반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변 바다를 보면은 거의 지중해처럼 되어 있습니다. 육지로 막혀 있죠. 그래서 더운 물들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가 감소한다는 그런 계산 결과도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해수면 1m가 올라오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해양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제주도 주변 바다에 있었는데 이제는 울릉도에도 나오네. 아마 울릉도 여행 가신 분들은 거기 자리돈 물회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제주도 주변 바다에만 살던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많이 올라가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대에 살던 이런 생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해안에 난류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한류가 내려와서 만나는 곳이 우리나라 강원도 해안 언저리에서 두 개가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외양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바다에는 한류성 자원 그리고 난류성 자원들이 다 많은데 이게 점점 난류의 힘이 세지면 한류종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난류종이 서식 범위를 점점 위쪽으로 높여갈 겁니다. 그리고 열대바다를 보면 이 산호의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찍은 그 산호인데요. 산호는 굉장히 색깔이 아름다운데 이것들이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은 공생하는 조샌들리라는 조류가 있습니다. 산호는 자기가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공생하는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서 얻는 유기물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원이 됩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서 그 조젠들리라는 이런 공생조류가 산호를 떠나게 되면 그 공생조류 때문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다 떠나면은 우리가 산호 골격 말려놓은 거 봤을 때처럼 하얗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에 이제 탄소 흡수. 아마 여러분들 그레이 카본, 그 다음에 그린 카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서 나오는 탄소, 회색탄소, 그리고 지상의 육상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는 그런 녹색 탄소. 바다에도 식물들이 있고 여기서 보시는 잘피밭, 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이 잘피밭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고 그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피밭이 해저면에 한 0.1%밖에는 안 되지만 해양 유기탄소의 약 1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생물이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러고 이게 죽으면은 잘 분해가 안 돼서 탄소를 오래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호초를 보겠습니다.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산호초의 면적은 사실은 바다 표면적의 0.1%밖에 안 되는데 이게 대기 중에서 바닷물로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를 저 단단한 탄산칼슘의 골격 안에 탄소를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것들은 자기 골격 안에 탄소를 다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그 제거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그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 표면에 그 수온이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든지 해서 산호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들이 흡수하던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열대 바닷가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 홍수림, 약간 줄기가 붉은 빛을 띠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 홍수림도 사실은 그 대기 중에 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데 뭐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요새 새우 양식을 한다든지 이래서 홍수림을 다 제거를 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큰 지진의 일이 와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때도 피해가 커졌던 게 바닷가에 있는 홍수림을 없애서 그 지진 해일이 바로 육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더 그 피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많은 갯벌,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갯벌, 바닷가에 보면 황금빛으로 빛나는데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 귀조류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바닥에 사는 이런 귀조류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우리나라의 갯벌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Tomorrow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로 해류 흐름이 바뀌게 돼서 지구에 오히려 뉴욕의 자유의 신상이 얼어붙는 이런 설정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바다를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까 그 기후조절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저기 보시면 전체 바다를 흐르는 거대한 흐름, 열염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기가 일어나는 데가 북대서양인데 저기서 이제 바닷물이 얼면 얼 때 그 물이 얼고 염분은 남아있으니까 염분이 높아지고요. 북극지방이 추우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수온이 낮아져서 물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게 가라앉아서 북대서양 해저를 따라서 쭉 와서 일부는 인도양, 일부는 태평양으로 와서
쭉 한 바퀴를 도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저 뉴욕이 있는 데를 보면 우리가 걸프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멕시코 난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구온난화가 돼서 저기에 얼음이 녹으면은 염분이 낮아지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가벼워져서 저기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주는 원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열이 위로 못 올라가니까 뉴욕이 밑에서 멕시코만에서 열을 운반해주던 해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뉴욕에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다가 이렇게 우리 지구 기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강연 잘 들었습니다. 김웅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자리를 이동할까요? 어디 앉을까요? 아, 이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앞에 태블릿 PC가 없는 관계로 혹시 먼저 현장에 계시... 아, 받았네요. 네. 아, 질문인가요? 네, 마찬가지 온라인부터 한번 네, 질문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인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주변 해수온도는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동해안 냉수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닷물은 영도에 얼질 않습니다.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하 한 1.9도 정도 되면은 이제 얼거든요. 얼음은 영도에서 녹죠. 그래서 이게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바닷물 얼음이 녹으면 주변 해수 온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얼음이 녹는 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주변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녹는 게 돼서 네, 이게 얼음이 녹으면 주변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동해안 냉수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가 뭐 우리가 지금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쪽에 있는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동해의 제일 깊은 곳이 수심이 한 4,000m 정도 됩니다. 4km 정도 되는데요. 이 주변에 중에는 굉장히 그 깊은 그런 바다죠. 그런데 동해의 밑바닥의 온도와 태평양 해저의 그 온도를 비교해 보면 동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0.5도 미만 정도로 굉장히 낮고요.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해저 밑에 내려가면 한 온도가 1도 정도 됩니다. 그 동해에 이 저층에 이 찬물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물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해저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북극해에서 찬물들이 동해로 이렇게 유입이 돼서 동해 밑바닥이 굉장히 찬물이 밑바닥에는 네, 있는 겁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온라인 질문을 하나 보는데 이 김회정님 질문이 되게 흥미로워서요. 이 계정은 저의 아버지 것이고 저는 초등학생 6학년인데요. 이게 본론입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까요? 인간은 멸종할까요? 아니면 계속 존속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서 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기상이변이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또 기후변화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암울하다. 물론 지금 보면은 피해도 많이 나고 하는데 과학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죠.
지금 이런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해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변화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인간에게 그 다가올 이런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오랜 지구의 역사를 보면 사실 공룡이 이제 뭐 멸종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운석이 충돌을 했다든지 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그 기후 변화나 해양 환경 변화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정도보다는 훨씬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멸종은 막아야겠죠.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와주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바다에 궁금하셨던 거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기 네 검은색 티 입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 노력하기 위해서 과학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각광받는 과학적인 진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뭐 조류라든지 조력이라든지 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우리가 아까 해양생태계 변화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잘피밭이 이산화탄소 흡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공학적인 기술을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태평양 도서국가 같은 경우에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 돼서 평균 고도가 한 4m,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기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 얘기는 아실 텐데 우리가 현대판 노아의 방주, 우리나라가 조선업, 이 조선업은 정말 세계를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메가플로트라고 굉장히 대규모의 이 부유체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평양의 도서국가 같은 나라는 해수면이 올라오면 우리가 메가플로트를 만들어서 해상도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면 이 바닷물이 넘어오면은 못 오게 이제 방파제를 막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해운대에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들다 보면 또 바다 조망을 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이제 방파제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눕혀 있다가 파도가 높아지면은 세워서 막거나 아니면 그 문처럼 옆에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파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강남 사거리가 물에 잠겼을 때 어떤 빌딩 하나가 몇 년 전에 홍수가 났을 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문을 설치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비피해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수면이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공학적으로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웅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